어젯밤 부산 해운대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선 펜션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정비소가 불길에 휩싸였고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부산 해운대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2층에 살던 주민들이 대피했고 자동차 부품 등이 타 7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비소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트 직원 숙소로 쓰이던 건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평택시 비정동의 한 마트 직원용 숙소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숙소 내부 화장실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50살 김모 씨가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1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TV 주선 홍영재입니다.